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닥치고 주장을 안 합니다. 닥치고 주장을 하지 않고 또 과학하는 사람들은 우기질 않습니다. 과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일어난 상황을 진단할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항상 관심 있게 분석을 하죠.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과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아니지만 현재를 진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거죠. 특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처럼 국민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 경우에는 과거의 여러분들 선거를 분석도 하고 현재를 진단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죠. 4월 10일 총선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솟아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합리적 추론이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과학의 위대함과 과학이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것은 이론과 실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가끔 감탄하는데 협곡이라든지 높은 산에 그 긴 여름 다리를 만드는 과학자들, 토목과학자들의, 토목기술자들에게 참 경외감을 여러분 금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장소에 긴 그런 장대교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본인들이 과거에 지어본 경험하고 이론과 실정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선거라고 해서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과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4월 10일 총선을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은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이 어떤 모습으로 정치 지형도를 여러분들 결정하고 국민들의 삶을 여러분들 바꿀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대한민국 이런 공직선거는 지난 여러분들 10번 공직선거에서 예외 없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 조작은 특정 정당에게 몰표를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조작 방법은 전산조작이란 디지털 조작 그리고 실물 위조투표 투입이란 아날로그 조작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무도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적시 삭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 절대로 사회시민단체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완벽하게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모르게 국민들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 투입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비약적이고 급속한 속도로 당일 투표 득표율이 배가 당일 투표율이 배가지고 사전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급속히 여러분들 성장해 온 겁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총선이고 2020년 총선입니다. 붉은색이 예, 2026년 총선에 서울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80%였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20%였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 60%, 사전투표 40%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선은 더 심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80대 20을 50대 여러분들 40 뭐 한 8 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다음에 2024년도 예상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가짜 사전 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요리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역전하는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 사전 투표율이 51%.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왔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표를 훔쳤는지가 다 알려진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지금 미지의 과제는 어떤 놈이 했는지만 이런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손쉽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일 투표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현장에서 표를 교부받는 사전투표자 수가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벌써 투표관리관 개인도장도 그냥 시지부지하게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국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힘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에서. 열 번을 한 겁니다. 열 번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베테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패배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70% 한동훈 비대위원장 70% 여러분들 예, 책임져야 될 겁니다. 예, 박살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완전히 무속인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제 이야기는 예, 그냥 과학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조작해온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예, 현재를 진단하고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한치도 여러분들 뭘 더하거나 덜하거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게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가지고 모든 사실을 다 밝혀낸 겁니다. 가장 큰 공은 제야 전문가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은 제야 H님이고 세 번째 공은 장영우 대표가 이런 큰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 제야 K님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다 집대성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 선거 사기의 전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이 내용들을 전모도 밝혔고 대안도 다 제시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해야 되고 사전 등록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자중 투표도 단위에서 다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역사와 민족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옥 같은 그런 어둠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항상 이변이 있으니까 마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는 도저히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240만 표를 쑤셨는데 어떻게 당선됩니까?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를 한 거죠. 왜 그렇게 승리했는지를 이재명 당대표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억울하기는 패배했는지를. 그러니까 이번에 다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 다 죽어라 이렇게. 그렇게 이런 이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이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긴 놈이 이긴다는 그런 옛말처럼 낙담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군하다 보면은 돌연 이름 역사에 예외적인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지금은 칠옥 같은 이름 어둠이 온 주위를 다 이렇게 덮치고 있지만 악이 계속해서 성공했으면 이러면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 제가 믿고 따르는 공의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불법과 부정의가 판치는 나라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 나라를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전복하고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파괴 상태로 몰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들을 다 잘라서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은 단톡방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임명했는데 다들 자기 이익을 그냥 혈안처럼 여러분들 그냥 구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